한국에 중국 영사관이 두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광주에 있습니다. 텅안진 중국 총영사를 만나 한중교류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떤 게 필요한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영팔 기자입니다. 올해 한국을 찾게 될 중국인 관광객은 41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특히 오는 2017년이면 937만 명으로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광주 전남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고작 11만여 명으로 전체 중국인 관광객의 3.8%에 불과합니다. 텅안진 네, 주광주 중국총영사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특색 있는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在首尔、釜山、济州所感受不到的魅力的话，我想呢会有更多的中国游客啊，到这边来观光旅游。 또한 한중 수교 21년이 됐지만 광주 전남의 중국 자본과 기업 투자가 적은 이유는 높은 인건비와 열악한 투자 환경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텅안진 총영사는 중국과 한국은 상대국 문화에 익숙한 반면 폐쇄적인 분위기가 남아있다며 개방된 마음과 자세를 갖는다면 문화 교류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相互学习对方的优点、长处，包容呢，缺点和不足，从而呢，加深呢相互这个理解，增进呢彼此间的友谊。 중국 총영사는 광주 전남 지역민들에게 중국을 총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영팔입니다.